오토바이 한 대가 내리막길을 미끄러지듯 내려옵니다. 바로 그때 일방 통행로에서 역주행에 들어오는 흰색 차. 뭐야? 오토바이 운전자는 넘어지고 맙니다. 혼자 넘어진 것 같은데.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지나쳐가는 차량 운전자. 아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요? 결국 비접촉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됐는데요.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고의 사고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일방 통행로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방들이 승용차 안에서 일방 통행로 진행하는 차를 대상으로 물색하고 있다가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입니다. 고의 사고를 내는 유형입니다. 그다음에 그 우두바이에 대한 수리비, 렌트비 등을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보험금을 편취한 사고입니다. CCTV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골목에 숨어있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이십니까? 밑에서 대기하고 있던 공범이 일방 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를 골라 신호를 주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에 일부러 부딪혀 사고를 내는 수법인데요. 이 모든 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대상자는 34명이고요. 그중에 한 5명 정도가 주범이고 나머지는 단순 일회 가담자들입니다. 이들의 돈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비싼 수입 오토바이를 줄 세워놓고 부진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기도 하고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기도 하면서 수억 원의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최근 들어 이렇게 차량을 이용한 신종사기가 더 극성인데요. 타낸 보험금이 5억 원을 넘는데요. 범행 도구는 크레파스였습니다. 사고가 난 척하며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타낸 일당 여기 또 있습니다. 이 남성이 들고 있는 건 크레파스. 크레파스만 있으면 멀쩡한 차도 금세 흠집이 난 차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데요. 예사롭지 않은 손놀림으로 만들어낸 흠집. 이게 모두 크레파스로 그려낸 자국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보험사에서는 그 실제로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기 때문에 그 수리업체에서는 크레파스로 그 차량이 손상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로 청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수법으로 세차장 업주와 운전자들은 손쉽게 100여만 원씩 보험금을 타냈는데요. 이들이 받아 챙긴 보험금만 5억 원이 넘습니다. 이처럼 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보험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브로커가 개입된 조직화된 사고가 사기가 아주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수법도 전문화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사기 적발이 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